2005년도에 떡집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한국에 주기야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유행 중인 눈꽃 빙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리안 스트레이트 푸시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취급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잡다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리안 핫도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핫도그는 이제 콘독이라고 그게 옥수수 가루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크게 대중적으로는 인기를 못 얻었고 이제 그 한국에 아시다시피 명랑 핫도그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다시 독립해서 만드는 게 이제 투핸즈 핫도그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약간 이제 아메리카나이즈 하게 미국 사람들 기호에 맞게 좀 만드는 게 많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배달이나 픽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팬데믹 후에도 이제는 어떤 소비 그 성향으로 자리 잡을 거고 그런 걸 봐서 이제 일찌감치 저희도 그런 배달 앱을 통해서 물론 기존에 이제 큰 도어대시나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그쪽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한국 배달 앱도 언젠가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고고투유는 현재 미국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한국 그런 배달 앱이니까 아마 잘 되리라고 봅니다. 한식튜브가 배달은 고고투요. 김밥 종류가 한 6가지, 도시락도 7, 8가지인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테일러링 개념보다는 도시락 문화가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고급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루는 특별히 뭐 어떤 한 가지를 내세우기보다는 한인들께는 좀 친숙한 저희가 많이 보던 옛날에 많이 먹던 이런 한국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그걸 이제 우리 한인 소비자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코리안 스트리트푸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쪽을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